해주시고 그리고 좀 실수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정 내린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신랑 강승모군과 신부 박다슬량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감사합니다.
아, 백종이 곧다 먹네. 이런 날 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제 친구 아들들도 뭐 40살 다 돼가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요즘 뭐 다시 뭐라 합니까? 캥거루처럼 그런 애들 많다 그러는데 바로 장가를 가겠다기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제가 많이 써왔는데 아들 축사를 하라 그래서 주례식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써왔는데 이걸 다 일어나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어쨌든 간단하게 결과만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근데 이 여름에 왜 오늘 날을 잡았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동안은 둘 다 88년생입니다. 그리고 만난 지 무슨 8년이 됐나요? 그래서 팔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팔자도 좋다기 위해서 88일을 날짜로 잡자 그랬습니다. 근데 88일은 아시다시피 평일이 나서 오늘 토요일 하게 됐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많은 손님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새로운 며느리도 이제 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쨌든지 서로 마음 맞춰서 잘 살 수 있도록 딱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로 책임지고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참 사랑을 나누도록 해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인 전에는 두 눈을 뜨고 크게 바라보고 혼인 후에는 한쪽 눈만으로 보아라.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못 보고 있겠죠. 그래서 손들의 시간 같이 산다고 아무렇게나 은행을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효도를 생활화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무조건 사랑을 하지만 부모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으로. 그래서 공자 가위 이런 말 있죠. 수욕 정의 방부지 자욕 양이 친구해. 나무는 조용히 있겠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이제 분양을 하니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들었죠.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에 어쨌든 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랑은 신부 부모를 잘 챙기시고 신부는 신랑 부모를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가정이 있었으니까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아주 멋진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부, 신랑, 신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여기 모인 모든 대표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아주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며느리 사랑한다. 예전에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
진정 부모들이 진짜 속상하면 그런 걸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법부가 며느리로 보낸다는 생각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잘 키운 딸아나 연락을 안 물었다는 그런 것이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딸을 통해 든든한 사회를 논의되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속상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나 만약 섭취를 할 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장가 보낸 것이 그리고 자식을 키워 이제 독립된 한 가정을 꾸리게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운 딸을 통해 어색한 사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든든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내 딸이 양쪽 부모들로부터 완전 독립한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아들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회가 딸에게 거기서 한 바라지 않겠습니다. 강서가 다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그냥 고마워. 그래 그동안 우리 다슬이한테 그냥 가슴으로만 말했지 말로는 한 거 무당 말이 정말 많은데 다슬이 내 말을 안 하고 잘 알고 있을 때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다슬이 오늘 우리 딸과 사이에 결혼을 축하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맛보시는 겁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내서 이 인연이 행복한 가정으로 태어나고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객 여러분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 그 수많은 종류의 남자들을 만나고 승복이를 선택했으니 승복이는 얼마나 멋진 남자겠느냐. 승복아, 너는 아느냐? 다슬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 여자인지. 승복아, 나는 안단다. 네가 컨버스에 물감을 뿌릴 때 다슬이는 찌개에 미혼을 뿌린단다. 승복아, 다슬아, 너네는 아느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결혼을 하는 것인지. 감사한 만큼 그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축복, 이 축복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신랑 신부 인사. 내는 다녀왔니? 이렇게 불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랑. 아, 네, 그리고 한번 진하게 안아주이소. 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 인사. 네, 감사합니다.